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해 TV의 김용해입니다. 오늘은 꿈의 이야기다라는 소제목으로 여러분께서 주셨던 댓글을 중심으로 해서 향가와 마녀집이 왜 꿈의 이야기가 되는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올리신 뜨거운 댓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향가가 어렵다고 알려져 왔고, 별 이야깃거리도 아니어서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고, 작게는 향가, 크게는 인문학에 대해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갈증과 관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인 한국 고전문학회 전 회장님께서도 진짜로 놀랐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저의 향가 제작법 제시에 대해 지저스라는 이름을 가진 시청자분께서는 원더풀, 브라보, 유레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알키메데스가 금관의 부피를 재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목욕탕에서 뛰쳐나가면서 외쳤다는 그 유명한 말, 유레카. 바로 이거야. 이렇게 환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께서는 전율이 느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2657님께서는 엄청난 성과다. 1H님께서는 고대 문학 최고의 획기적 가설이다. 과찬의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2098님께서는 무더운 여름인데도 밤늦도록 읽었다. 너무 흥미로웠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도록 감동받은 댓글이 있습니다. 어느 해외 이민자분의 글이었습니다. 그는 먼 이국 땅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혼자서 한반도 고대사를 독학하신다는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의 연구 결과에 대해 소름이 돋는 흥분을 경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집트 그림 문자 해독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기들의 그림 문자에 대해 신성한 언어, 그들의 말로는 메도네체르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향가 역시 신성한 언어였습니다. 신라인 스스로 향가에 대해서 천지의 신을 능히 감동시킨다 하면서 향가를 숭상하였습니다. 향가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을 가진 신성한 종교의 영역이었습니다. 373님께서는 저를 이집트 그림 문자를 해독해낸 향폴레옹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족탈불급이고 발벗고 따라가도 향폴레옹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유럽에서 이집트어 연구자들은 초기 200년 동안 그림 문자에 대해서 뜻글자로 보았습니다. 사자를 왕이라 보는 시기였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샹폴레옹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뜻이 아니라 소리 글자로 보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마침내 그림 문자를 해독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빨간 원 속의 사자는 알파벳 L자를 의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그동안 만들어졌던 수많은 논문들이 일거에 슈도 사이언스, 즉 과짜과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년 동안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의 모든 논문들이 일거에 폐기되었습니다. 이집트 고대 문자 해독을 둘러싸고 인류의 문화사가 뒤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고대 문자 해독 분야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향가라는 고대 문자를 해독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의 마녀가나 가설과 우리의 향철 가설, 이 두 가지 가설은 표기된 글자, 한자를 소리 글자로 보아왔습니다. 일본의 마녀가나는 일본의 마녀집을 푸는 도구입니다. 마녀가나는 무려 1072년 동안 일본의 마녀집 연구계를 지배해왔습니다. 우리의 향찰 가설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향가학계를 지배해왔습니다. 저는 한자를 소리글자로 본 우리나라 학계의 가설을 따르지 않고 뜻글자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 향가와 만엽 향가를 둘 다 해독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샹폴레옹과 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마침내 고대 문자를 해독했던 것입니다. 샹폴레옹은 뜻글자를 소리글자로 보자 했고 저는 그 반대로 뜻글자를 소리글자를 뜻글자로 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거꾸로였습니다. 어느 국문학 전공자분께서 대단한 연구업적이다 해주셨고 평생을 교단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던 분께서는 저의 연구 결과에 동의한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두와 향찰에 대해서 아신다는 분께서는 저의 영상이 상당히 흥미롭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러한 열띤 반응 뒤에는 그동안의 향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큰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석해 놓은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납득하지 못하겠다. 향가 해독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인문학의 발전이 없었고 우리가 지금도 일본에게 무시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향가 연구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비난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께서는 저의 해독법은 절대로 무시되고 묻힐 것이다. 우리나라 국어학자들이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거짓된 모습이 드러날 것이기에 무시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양주동 박사님으로부터 향가를 직접 수업시간에 수강하신 어느 제자분께서는 저를 크게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향가와 마녀집에 대한 궁금증이 한순간에 풀리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감사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또 9699님께서는 양주동 박사님께서 생전에 이루시지 못한 내용을 제자인 저에게 보원이라는 핵심 열쇠를 주셔서 향가의 비밀하고 만엽집 그리고 한일 고대사의 비밀을 풀어내게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죄송합니다. 양주동 박사님의 묘소를 참배하다가 보원에 대해서 영감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향가 해독의 영감을 원앙생가를 지으신 원효대사님, 삼국유사를 지으신 일연스님, 그리고 양주동 박사님, 이 세 분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필사본 화랑세기에 수록되어 있는 송사다함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다함가가 진짜 향가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진서라고 생각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어떤 분께서는 필사본 화랑세기를 쓴 박창화라는 인물이 쓴 모든 저작과 필사본이 위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를 믿고 싶어 했던 우리 국민적 관심이 진실의 문 앞에 서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화랑세기 송사담가가 향가가 아니라는 저의 주장으로부터 제일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일부 학자들이 슬며시 화랑세기를 인정하려 한다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필사본 화랑세기에 대해서는 향가 해독가로서 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화랑세기 속 송사담가가 향가이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속 화랑세기가 진품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리의 역사 연구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가 제작법에 따르면 그것은 명백히 향가가 아니었습니다. 위작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엄청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아쉽고 가슴 아프지만 필사본 화랑세기를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레지던트님께서는 향가가 또 다른 역사책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전해오는 향가 25곡에 대해서 아직 본격적인 해독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부 해독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논문으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출한 핵심적인 논문은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것은 향가 제작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논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녀집이 향가였다. 이것을 입증하는 논문입니다. 세 번째, 향가 제작법을 이용해서 살펴봤더니 향가가 11곡이 더 있더라. 현재까지 25개니까 여기에 11개를 더하면 36곡이 된다. 대량의 논문이 발견되었다. 이 논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필생에 꼭 써야 할 논문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논문,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향가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있었던 25곡, 이에 대해서 전부 새로이 해독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겠다. 그것이 금년 하반기쯤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향가 25곡을 해독해 놓았으니까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정말로 향가는 또 하나의 역사다. 우리 조상들께서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를 향가 속에 써 놓았다. 진실로 향가는 노래로 쓴 역사였다. 이 말에 대해서 실감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의 논문 발표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찬기파랑가를 제가 해독해 놓은 것으로 들으니 더 사실적으로 이해가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찬기파랑가와 서동요에 대해서 새롭게 해독해서 제 유튜브에
방영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독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빨간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께서 지적해 주신 것인데요. 향가 원문의 한자를 원문과 다르게 써서 그래가지고 내 편의적으로 딴 뜻으로 왜곡해서 해석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류가 아니냐. 예를 들어보자. 흔화가 첫 구절이 자포 암호 변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자 중 변 가지요. 가 물가 할 때 가, 바위가 할 때 바. 원문에 있는 변자를 당신은 과라는 지나가다 할 때 과라는 글자로 바꿔서 해석하더라. 왜 물가 바위가 할 때 변자를 왜 당신은 지나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은 기본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잘못이다, 오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한번 읽다 이 빨간 글 우측에 있는 우측 부분을 봐 주십시오. 자포암희 이 글자가 과자라는 글자입니다. 과희. 여기에서 네 번째 글자 호를 빼고 해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포암과희가 됩니다. 이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나열해 보면 뜻 그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줏빛 그 배, 그 우리가 뭐 배옷을 입다 할 때 배, 그 다음에 바위암 바위, 그 과자가 지나가는 길에 들르다 과입니다. 그 과, 그 다음에 희망하다 할 때 희, 바라다. 이것이 쭉 나열되어 있죠. 이 뜻을 쭉 나열된 것을 자연스럽게 늘어서 약간의 본을 넣어서 해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줏빛 배옷 입은 분께서 바위를, 어떤 바위를 지나가는 길에 들르자 이렇게 바라셨나니 이런 뜻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향가를 저는 이 헌화가를 첫 구절을 해독하면서 이렇게 해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선생님께서는 자포 암호 변시다. 당신은 지금 아까 과자 지나가는 길에 들르다 과로 맞지 않느냐. 원문을 봐라. 변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왜 변자를 과자로 당신 마음대로 바꿔. 그리고 멋대로 해독해. 이런 식의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참 제가 꼭 이런 유튜브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꼭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좌측입니다. 흔화가의 원문을 보십시오. 빨간 글자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봐주시죠. 이 글자가 변자, 우리가 바이과 할 때 가, 변두리 할 때 그 변입니까? 아니에요. 이 글자가 뭐냐면 지나가다 들르다 과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글자를 변이라고 봤냐? 제가 찾아봤더니요. 바로 옥구라 신백이었습니다. 오른쪽 글씨를 보시죠. 오른쪽 그림을 거기를 보면은 과자를 써놨습니다. 지나가는 이것은 잘 안 보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리다 과를 원문대로 써놓고 그 옆에 변자라고 써놨습니다. 이므로 과자를 변자라고 왜곡한 것입니다. 누가요? 옥구라 신빼이가.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변자가 아니고 과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인 오쿠라 신베이 교수께서 임으로 변자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원문 왜곡을 우리나라의 모든 연구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랬을까? 그들은 이 글자를
자줏빛 바위과 할 때 자줏빛 자줏빛 바위과 바위과 바위위가에서 가짜로 해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위과를 지나가다 할 때 그 가짜. 그런데 거기에요. 가짜로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무슨 이상한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나가다 들르다 과입니다. 이런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포라 이후 일단 그들은 자기들의 뜻에 맞게 바위과를 지나가다 이렇게 해독하기 위해서 분명 변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옥포라 이후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눈 찔끔 감고 이 글자는 변이다. 그러니 바위과로 해독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까 그 저기 뭡니까 쿠카락 510 선생님께서까지 전문 연구가가 아닌 일반인 공부하신 상당히 공부하신 분들께서도 아 이 글자는 바위과야 변자야 이렇게 전부 다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훈화가 얼마나 사랑받는 향가입니까? 상당수 국민들께서도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실정이 이렇습니다. 1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연구가들이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렇기에 절대로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거의 담합 수준이다. 자기들은 멋대로 원문을 삼국유사의 원문을 왜곡하고 있다. 이 구제를 어떻게 해독하느냐 옥보라 신배 양주동 박사님 그 이후 쭉 모든 사람들이 거의 99.9% 비슷하게 자줏빛 바위가에 잡아온 손 암소 놓이시고 이렇게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줏빛 바위가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변자가 돼야 돼요. 아까 지나가다 들르다 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향가 제작법은 어떻게 이 구제를 풀어내느냐 이렇게 풀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자줏빛 배옷, 자줏빛 관복, 거기에 수로부인의 남편이 태수로 갔지 않습니까? 태수로 임명받아서 강릉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복을 입었겠지요. 자줏빛 관복, 자줏빛은 신라 사회에서 진골이 최고 등급인 진골, 최고 신분인 진골들의 복 색깔입니다. 아무도 이걸 입지 못해요. 아무나 그냥 입으면 혼나요. 자줏빛 관복 입으신 태수께서 바위를 지나가다 들리시기를 희망하셨나니 이렇게 해독이 됩니다. 여기에서 바위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울주군에 있는 천절리 각석을 말합니다. 천절리 각석은 방구대 암각화 있지 않습니까? 고래 그림? 그 바로 옆에 있는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태수가 경주에서 출발해서 강릉을 가는 길에 그 어느 바위냐, 그 천절리 각석이라는 병풍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명소였어요. 관광 명소. 그러니까 그 바위를 지나가다 들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10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례는 저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510님께서 10번님께서 잘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해독해 놓은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 오히려 지금까지 향찰 가설이라는 이상한 해독법으로 향가를 풀어온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오류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자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향가를 연구해 오신 분들은 삼국유사에 써있는 원문의 한자를 조금 해독 안 되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바꿔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글자도 안 바꿉니다. 한 글자도. 이렇게 이러한 오류가 지난 100년 동안에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는 알아주십사. 그런 취지에서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신라 사람들은 향가를 숭상하였습니다. 왜냐? 향가는 신을 움직여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힘을 가진 노래이기 때문에 향가를 숭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향가는 무엇인가?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향가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필수적으로 가짜는 노래이니까 향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향에 대해, 이 향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들 말해왔느냐? 향은 중국은 뭐 아주 굉장한 곳이고 향은 시골인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스스로 이렇게 우리를 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향이란 건 뭐냐? 우리의 노래, 우리나라의 노래, 시골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 왔어요.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향가를 동방의 노래다. 중국에 비해서 동방이니까 우리나라가 동방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양박사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전부 다들 그렇겠지 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교육은요. 너라고 질문하라. 이걸 안 가르쳐요. 너라고 질문하면 혼내줘요. 그런데 양박사님 뜻대로 동방의 노래, 시골의 노래, 우리나라의 노래 이런 뜻으로 향가를 풀어가다 보면은 자꾸 엇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도저히 그 뜻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향이라는 글자가 가진 뜻이 뭐냐? 거기서부터 검토해 보자. 봐주시죠. 오른쪽 네이버 사전 한자 사전에 나오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 향이라는 글자를 뜻을 찾아보면은요, 갑골문에 보면은 식기를 맨 위입니다. 식기를 가운데 놓고 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져 있어요. 그 옆에 바로 이제 그렇게 그 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갑골문, 거북이 등껍질에 써놓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 이 모습은 그 맨 아래 보시죠, 금문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거기에 음식을 아예 주는 모습, 한 사람이 음식을 앉아서 받고 있어요. 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향이라는 글자는 갑골문과 금문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갑골문에 나온 향자를 보면 식기를 두고 양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을 초대해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 신을 생각해 주십시오. 금문에서는 심지어 음식을 건네주는 모습까지 포현돼 있었다. 그 아랫부분이 금문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천지신명에게 음식을 바친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수를 바친다. 참 네이버 사전이 고맙지요. 그렇게 하면 이제 향가는 무엇이냐? 이제부터 향가는 무엇인지 알기 시작해야 합니다. 향이라는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신에게 제수를 대접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향가라는 것은 천지 신명에게 음식을 바치면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노래였다. 향가는. 즉 다시 말해서 제천의식에 사용되는 노래였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천의식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이 누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하냐? 왕과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향가는 누가 운용하는 것이다? 왕과 최고, 왕실을 중심으로 한 최고의 지도부가 이 향가는 짓고 사용한다. 어디에다가? 제천의식에다가. 누가? 아무나 하는가? 아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제가 영감을 얻었다고 했죠. 향가를 푼 보원. 보원이 운항생각에 나오는데 그게 무슨 글자 속에서 나오느냐? 향언운 보원냐. 여기서 이렇게 돼요. 향언으로는 보원이다. 향언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향언이라는 건 뭐냐? 지금까지 우리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골 향, 동방의 동방. 그러니까 향이 동방이니까 향언은 우리나라 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보원이다. 이게 해독이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그러면 향언은 뭐냐? 여기서 향은 뭐였죠? 제천의식이었잖아요. 제천의식에 사용되는 용어로 보원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향언이라는 말은 제천의식에 사용되는 언어라는
언어라는 뜻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가를 찾아보면은요, 제가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이상 야릇한 글자의 뜻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뜻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 암흑동굴 속에서 막 뭐 사람 때려잡고 막 피가 흘리고 뭐 이상한 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 이런 글자가 쓰였던가 그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제천의식에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쓰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뜻이 아니고 일반적인 뜻이 아니고 신과의 소통을 위한 글자였다. 바로 이렇게 풀이가 됐습니다. 결론으로 향가는 동방의 노래가 아니었다. 여러분께서 향가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하면 아 향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대충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께서는 향가의 향자도 몰랐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향가는 전부 거의 다 틀린 말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종의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마치 그것이 향가인 것처럼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가는 금줄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금줄은요 신과 관계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일본에 가면은요 어마어마한 금줄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왜 이렇게 금줄이 많을까?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은 더 많고 일본은 금줄은 신과 연관되는 도구였다. 향가는 뭐냐? 향가 역시 신을 감동시키고 제압시키는 노래였다. 향가와 금줄은 신을 상대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서로 공통적이다. 천일야화에 진이가 있습니다. 진이 이야기. 우리가 그 누구 알라딘입니까?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진이가 딱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알라딘이 말합니다. 나 이거 이루어줘. 그러니까 진이가 탁 그걸 이루어줍니다. 바로 향가가 그렇습니다. 향가도 진이와 같았습니다. 사람이 빌면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노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인들은 향가를 숭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경주시에서 만든 2014년 10년 전이네요. 찬기파랑가에 대한 극을 하면서 홍보를 한 팜플렛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맨 위를 보면은 당신이 몰랐던 화랑 이야기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화랑뿐만 아니고 당신이 몰랐던 향가 이야기. 여러분들은 향가를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지난 100년간의 향가 교육이었다. 완전히 오류의 내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주입식으로 넣어놓고 있었다. 이걸 한번 봐보시죠. 제가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창기파랑가를 입체화해 보았습니다. 향가는 노랫말 청원 보온이라는 노랫말과 청원과 보온이라는 문자들이 나름의 질서에 의해서 질서 있게 새끼줄처럼 꼬여있는 문장이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꼬여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만들어야 꼬여있는 문장이 될까 하고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한다면 노랫말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노래 가사고요. 청원은 하늘에 소원을 비는 문자고요. 보언은 저 뭐냐면 연극의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노랫말에 해당하는 한자들을 하나하나 매듭으로 일단 쫙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 청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빨간 핀을 꼽았습니다. 보언이 있어야 할 자리는 녹색 핀을 딱 꼽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쫙 만들었더니 이러한 입체 조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청원 있지 않습니까? 빨간 핀? 이 빨간 핀이 바로 향가로 하여금 천지 귀신을 감동시키거나 제압시키는 글자들입니다. 이렇게 향가 중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핵심 글자들이 바로 저 빨간 핀들이죠. 그러니까 향가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술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데요. 향가에 주술성을 불어넣어주는
문자는 저 빨간 핀에 해당하는 문자들이었다. 향가는 무대예술의 대본 성격의 글이다. 그야말로 대반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위대한 문화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향가를 이제 공연하는 모습을 구지가나 해가에서 향가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노래 부르고, 다시 말해서 떼창을 하고, 또 집단으로 춤을 추기는가 하면은 막 발로 땅을 구르고 땅바닥을 몽둥이로 막 두드러기는 어마어마한 격렬한 운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격렬한 공연을 벌이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과 같은 공연은 아닌 거죠. 오히려 차라리 마당놀이에, 야외에서 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마당놀이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어찌하든, 집단이 수백 명의 사람이, 또는 한, 처용 가는 경우는 한 명이 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필요한 인원이 한 명부터 수백 명까지 집단으로 울려서 격하게 하늘에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의 동맹, 막 며칠째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막 떠들썩하게 논다고 그랬죠? 중국 사람들이 보고 오죽 이상했으면은 삼국지 동의전 열전에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상한 춤을 추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막 하더라. 이런 것들을 써놨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향가의 공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고구려의 뭐 옥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저는 너무도 그게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주시죠. 보어는 춤과 악기로 되어 있는데 악기가요 의외로 단출했어요. 제가 향가를 전부 해독을 해봤거든요. 하나하나 문자를 다 따져봤더니 나오고 있는 보어에서는 징을 쳐라 뭐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징하고 북분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단촐하게 악기가 있고, 그때 다른 피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악기가 있을 텐데, 왜 칭과 북분일까? 아직 저는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음악의 전문가들께서 해 주셔야 할 영역이라서, 제가 가급적 그런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